이번 시간에는 turn degree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tur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말로는 돌리다, 회전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turn underbar degree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숫자만큼 회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그림은 15도만큼 회전을 시킨다는 뜻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고양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요걸 선택하고 15 degrees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15도만큼 이 고양이가 회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요것을 90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90도만큼 고양이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 화살표 방향만 다른 게 있죠? 요것은 뭐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시계 방향이라면 여기 있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능들, 이두 개의 기능은 현재 이 고양이의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에 현재 고양이의 각도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값만큼을 더한 회전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몇도 방향 보기와는 다른 방식이에요. 몇도 방향 보기는 현재 고양이의 방향이 어디냐랑 전혀 무관하게 고양이가 저기에 적혀 있는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